여러분은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들을 도와 그런 이들을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인 기업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 깨달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1인 기업가들을 분석해보면서 성공한 1인 기업가 또는 행복한 1인 기업가 또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1인 기업가 또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1인 기업가 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을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1인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행동과 깨달음을 전부 다 안 하는 1인 기업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모습입니다. 해가 뜰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1인 기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그저 편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누가 시키는 일 하기 싫어. 나는 해가 뜰 때까지 그저 잠이나 자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1인 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반드시 1인 기업가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1인 기업가들이 그저 행동도 하지 않고 깨달음도 얻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채 누군가 나에게 직장에서처럼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1인 기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이 아이템을 추천해 줄 때까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내 사업체를 홍보해 줄 때까지 그저 돈을 주려고 시키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재능을 끄집어 내줄 때까지 그저 앉아있고 있진 않습니까? 수많은 1인 기업가들이 그저 그 자리에 누워있습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 깨워주고 나에게 시킬 때까지 직장인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면서 1인 기업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성격,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1인 기업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인드와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뛰는 사람입니다. 행동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면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8시간, 10시간 일을 하고선 생각 없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1인 기업가는 몸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머리로 일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은 일은 남한테 맡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유형의 사람은 매일 책을 읽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하면은 작가, 강연가라고 생각하면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원고를 써내고 누군가 써낸 원고를 그냥 봐주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1인 기업가 그리고 저 또한 책상에 앉아서 그저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는 제 지혜를 확장해 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지혜를 그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배운 지혜와 또는 제 경험을 계속해서 융합, 복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일 점프 뛰면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깨닫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깨달은 그것을 그저 내 안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부로 끄집어내서 1인 기업으로 바꾸고 행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시작하고 싶다면은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하루 반드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행동하고 깨닫는 행복한 1인 기업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노하우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세미나 그리고 억만장자 오디언 코칭에 등록하셔서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코칭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1인 기업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